보면서 약간 누나는 확신 같은 거 안 했어. 난 떨어졌을 거잖아. 어, 나도 스타일 줄 알았어. 줄 줄 알았어. 출근할 때 막 다 남자들도 막 이런 이상한 거 막 바르고. 화장하는 남자들만 좋아하고. 아,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. 다른 사람이야. 아, 고맙습니다. 야, 이거 얼마 만이야, 진짜. 아유. 누나, 언제 나왔지? 지금 안 다니지? 응. 어, 언제 퇴사했어? 한 달 정도 됐지. 아, 진짜로? 아니, 들어갔을 때 그렇게 좋아하더니 왜 나왔어? 아, 근데 요새 나는 사람 많아. 아, 진짜로? 진짜 많아. 잘리는 거 아니면 자진 퇴사야? 근데 좀 약간 쉬쉬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요즘 하여튼 그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. 나도. 아, 형한테 좀 만나봐. 그것 때문에 그래? 중국 때문에? 그치. 중국 시장이 너무 어렵잖아. 그 얼마 전에 시진핑이랑 막 왔었잖아. 막 얘기한다고. 그래가지고 좀 괜찮아진다는 말도 있는데 정말 매년 사드 이후로 매년 떨어지고 있어. 아, 누나는 아무리 것만 바르지 않잖아, 그치? 그치. 지금 약간 두껍게 했는데 몇 종류 발랐는데. 아니야, 나는 진짜 안 하는 편이야. 정말 관심 있는 애들은 매일매일 풀메이크업을 하고. 아, 진짜로? 정말 생활을 보이는 게 굉장히 그 되게 수치스러운. 아, 야, 그럼 그 사람들 어쨌든 화장품이 좋으니까 들어가는 사람들이겠다. 그치. 근데 나같이 화장품 모르는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나? 그래? 나는 화장품 잘 모르는데 어쨌든 회사가 좋으니까. 그치. 소비재가 너무 좋다. FMCG 이런 거 알아? FMCG 뭐라고요? FMCG. 어? 그게 Fast Moving Consumer Goods라고 빨리 빨리 바뀌는 소비재를 말하는 건데,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약간 그런 걸로 밀어붙일 수도 있고. 솔직히 뭐 화장품 몰라도 다 들어와. 그리고 나 아는 언니는 실제로 면접 때 막 화장품에 관한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, 아, 그냥 모른다고 했대. 아, 저 모른다고. 그랬는데 붙였어. 아니, 거기 나는 왠지 아무리 보고 싶다 하면 막 로비에서 보면은 출근할 때 막 다 남자들도 막 이런 이상한 거 막 바르고. 그런 애들도 있어. 위장크림 같은 거 있잖아, 이렇게. 맞아. 위장크림도 팔걸요? 어, 위장크림 팔아. 어, 맞아, 나 그거 샀어. 아, 진짜? 어. 왜? 그거 어디 샀지, 내가? 아, 그럼 누나를 거기 왜 아무래도 들어가려 했지? 원래 화장품 좋아했나? 근데 나는 사실 막 진짜 화장품 아니면 안 돼. 막 미치겠어. 이건 아니었는데, 내가 어쩌다 보니까 첫 번째 인턴을 화장품 회사에 했고. 어. 근데 또 의외로 막상 들어온 애들 보면 막 그런 경험이 꼭 있기는 않아. 아까 말한 남자들은 화장품 경험이 없어도 다 들어올 수 있다고 했잖아. 그럼 약간 화장품 모르는 거 아닐까? 왜냐면, 그러니까 내 생각이지만 일단 화장품을 좋아해. 진짜 호덕이야. 호덕 코스메틱. 아. 생각이면 좀 학벌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. 근데 내가 막 잘 몰라. 그러면은 그래도 좀 학벌을 보고 뽑는 것 같아. 나는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? 아무래. 너 썼었어? 난 많이 썼지. 형제도 그런 거 있었어요? 그 자소서 항목에 아름다움은 무엇인가? 맞아.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? 그게 진짜 고전적인 질문인 거지. 맞아.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로서의 뭘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있었지.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가 제일 유명한 건데? 그것도 유명해. 아비쿠 몰라, 아비쿠? 왜 형 뭐든지 줄이려고 하지 마. 그런 거 보고 하는 말 있어, 별 따줄. 네, 학벌 상관없는데 그게 궁금해. 그래도 뭐 서울 4년제는 나와야. 그치. 그래, 누나 동기도 있잖아. 어, 근데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지방대도 있긴 있어. 근데 그런 애들은 코덕이야? 코덕이거나 정말 뭐 예를 들어 마케팅이면 마케팅에 진짜 빠삭하거나 디자인이면 디자인에서 진짜 유명한 애들. 그 정도는 해야 들어. 애들은 지방대도 있어. 야, 그럼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다가 공식적으로 그냥 좋은 자리를 막 꾼다는 거 아니야? 아, 그건 아니지. 아니, 누나 그때 갔을 때 공채였나? 공채. 공채 그 몇 명이었어? 총? 한 몇 명 정도? 우리 때는 100명 안 됐어. 와, 많이 뽑았네. 이게 좀 차이가 있어. 우리가 진짜 잘될 때는 엄청 많이 뽑았어. 정말 막 연수를 막 두 분씩 나눠서 하고. 우와. 막 그랬는데 이제 휘청거리면서는 작게 뽑기 시작했지. 그럼 그 100명 중에 일단 남녀 비율이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지? 아니야, 그것도 직무별로 달라. 예를 들어 마케팅은 다 여자. 근데 뭐 영업이나 연구소, 공장도 뽑아. 우리 이런 데는 남자들 많아. 아무래가 가기 힘든 회사라는 인식이 있지 않아요? 취준생들한테? 있지.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잘 안 뽑을까 요즘에? 근데 내 생각에 아무래가 서류에서 많이 거르는 것 같아. 서류 합격률이 진짜 낮아, 다른 기업에 비하면. 그래서 자소서를 다 읽는 것 같고, 근데 뭔가 막 기준이 확고하진 않은데 뭔가 스토리텔링을 보는 건지 좀, 하여튼 그들만의 기준이 있어. 나는 이제 서류 붙고 면접 보러 갔는데 옛날이긴 한데 다들 다 했어. 근데 진짜 다 했어. 예를 들어 8대 5 약간 이런 거 있잖아. 엄청 다 된다니까. 어, 지원자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야. 그래서 한 명씩 쭉 외국 자금을 시키고 질문을 한두 개만 던지고 이제 거르는 건데, 이제 진짜 가고 싶은 애들이 보이더라고. 나는 막 거기에 대해서 그때 아이 가도 열정이 싫었던 거야? 여리가 없었어. 이제 아무리 뽑히게 돼. 왜? 어, 난 네가 땅인 거 같아. 그래. 아니, 왜 땅인 거 같아? 머리를 신경 쓰고. 왜냐면 나는 그런 인기가 있었어. 되게 약간 깔끔하고 약간 정돌하는 사람들만 뽑는 이미지잖아. 막 화장하는 남자들만 좋아하고. 그럴 것 같아. 선생님, 맞아. 아,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.
나쁜 사람이야. 근데 형 진짜 어디에서든 뭐 모자 안 쓸 때 빼고 항상 혼질하고 나오잖아. 그러니까. 아니 머리가 이거 가발이야. 가발이야? 아니고. 그럼 누나는 자수에 어떤 걸 어필했어? 일단 누나가 학교가 그때 당시 스펙이 어떻게 됐지? 나 학교 얘기해? 어. 나는 코가 어딘데? 나 오, 오 좋은 데잖아. 거의 많이 맞춰. 누나 들어가니까 누나랑 같은 학교 친구들 많았어? 있었지. 있었어? 동기 중에도 있었고 선배도 있고. 많이 꽃가물이군요. 근데 아, ROTC 모임 같은 거 없었어? 없어. 근데 해병대 약간 의대하더라. 아 진짜로? 남자가 별로 없으니까. 아. 야 거기 남자들은 왠지 진짜 약간 막 좀 여성성이 좀 특화된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. 약간 뭐 성소수자라던가 드래퀸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. 야, 그럼 면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질문 같은 거 없었어? 보면서 약간 누나는 확신 같은 거 안 했어? 아, 난 떨어졌을 거다. 어, 나도 쓸 줄 알았어. 쓸 줄 알았어. 어떤 대답을 잘했을까? 아, 이게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화장품 회사에서 인턴한 걸 되게 높게 쳐준 것 같았어. 왜냐면 질문이 일단 그 회사에서 무슨 일 했냐, 아니면 뭐 이런 것도 해봤고 저런 것도 해봤으니까 우리 회사에 이제 적용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고. 보통 실무진에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. 그치. 임원 때는 오히려 경배형 봤어? 경배형? 아니 경배형 안 들어와. 존칭을 안 하고. 경배형 볼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. 보통 중국에 많이 계시고. 아닌데? 집에 계시고 경배형이 1층에 막 내려오면은 막 주위에 직원들이 아니 그러면 임원 면접 때는 임원들이 들어오시는데 그때 혹시 뭐 어떤 질문들 들어왔었어? 우리가 채용 과정에서 특이한 게 인턴을 해야 돼. 아 전환형이야? 인턴이 필수야. 전환형 인턴이야. 떨어진 애들도 있었어? 많지. 아 진짜로? 뭐 전환율이 어떻게 돼? 심할 때는 50%도 되는 것 같고 높을 때는 뭐 70%까지도 되는 것 같아. 근데 생각보다 낮다. 중간에 이탈하는 애들도 빼도 있어. 아, 더 알아서 오토 먹겠다 뭐 이런 거야? 뭐 다른 데 붙거나. 아, 아니 인턴보다는 빨리 정비 해준 데가 나으니까. 그래서 이제 좀 한 달 정도? 한 달 좀 넘게? 인턴하면서 이제 부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니까. 아, 그때 약간 빡세겠다. 약간 미생 같은 거 아니야. 그치. 언제 잘릴지 모르고. 막 야근하고 그랬어 그때? 야근은 사실 잘 안 했어 나는. 회사가 되게 워라밸이 좋은 회사야. 그리고 여자들이 다니기 좋은 직장으로 가장 유명한 데는 하나잖아. 아,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길래 그것도 좋아. 그러게? 우리는 자율근무제 했어가지고 주 40시간 맞추면 10시까지 출근 가능하고 퇴근은 3시부터 가능해. 3시? 진짜 3시 한 적 있어? 많지. 아무 말 안 해? 응. 앞에서 막 기도 같은 사람 지키고 있잖아? 나이트는? 그럼 그 어쨌든 인턴 할 때도 누나 그냥 후하게 했다? 뭔가 막 티가 나게 열정하고 한 건 없었고 막 그 회식 때 몇 번 대동할 거 아니야? 지금. 어 맞아. 회식을 따라갈 일이 있기도 한데 제가 따라드리겠습니다! 막 이런 거 안녕하십니까? 네, 근데 진짜 그런 분위기가 너무 아닌 게 다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나는 또 마케팅이었잖아. 그러니까 막 팀에 남자가 별로 없어. 그러니까 애초에 회식을 해도 점심 회식을 하고 술도 거의 안 마셔. 건배사, 건배사 같은 거? 아, 절대 안 하지. 네? 근데 이제 아마 영업 쪽은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. 그런 잔, 걱정은 절대 안 해. 잔돌리기 같은 거? 없어. 없어. 그럼 인턴할 때 팁 같은 거 없어? 떨어진 애들이 있고 누나처럼 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? 뭔가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야? 이렇게 하면 무조건 떨어진다.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전환형 인턴이니까 좀 이렇게 소홀한 애들이 있어. 막 중간에 면접 보러 다니고 막 딱 봐도 얘는 여기 아니고 다른 데 되면 갈 것 같은 애들. 그런 애들은 걸려지는 것 같아. 아 그거는 좀 아쉽다. 그치? 태도가. 어 그치. 근데 이제 인턴 할 때는 사실 막 솔직히 신입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알겠어. 막 열정적이고 우리는 또 대답 크게 하고 네 알겠습니다. 막 그치. 이러면서. 우리 이제 발표하잖아. 그러니까 이제 발표를 잘해야 되고. 아 발표 그치. 마지막에 PT 같은 거 하는구나. 그치. PT 준비하면서 막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막 일부러 자다가. 아 근데 그러면 플러스일 것 같아. 그치. 왜냐면 나도 출근 막 일찍 하고 이러니까 팀장님이나 상무님이 와서 열심히 하네 이런 자네, 말 하고. 자네 술 먹었나? 그래서 누나는 결국에 마지막에 PT하고 임원 면접 보고 그치. 전환이 되고. 그치. 난 본 적 없는데 그거하는 사람도 있었대. 인재 개발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. 이게 여초 회사에서 일한다는 게 직장도 있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얘가 원래 저런 안 입었단 말. 계약직들이 많아? 그런 분들은 거의 전화는. 근데 그 휴가를 눈치 없이 쓸 수 있는 분위기. 연봉은 어느 정도였지? 퇴근 언제 토했어?